저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. 6학년 1학기 과학에 여러 날 동안에 달의 모양 변화라는 내용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코드를 이용해서 지금 달이 1번 키를 누르고 스탬프를 누르면 달의 모양이 1번이 초승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, 3번 키 누르면 보름달, 4번, 5번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달 동안 달의 모양의 변화를 스탬프 키 누르기로 만들어봤습니다. 아, 호응 좋아요. 김성 기세. 으쓱하나.